자, 2019년도 3월 7일 학평. 자, 영어 문제 풀이 좀 할게요.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저 문제 풀이 강자예요. 제가 무슨 말이냐면, 전지문 꼼꼼하게 다 해석해줘갖고, 글을 이해하고 답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.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법하고요.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워서 답을 남기는 방식을 할 겁니다. 다시 말하면, 올해 강좌 중에 제 문제 접근의 원리 있거든요.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은 제가 하는 수업을 다, 아, 나 이렇게 문제 풀었지? 이를 아실 거고요. 만약에 안 들으신 학생들은요, 문제 풀이 접근, 문제 접근의 원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예요. 그러니까 수강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유형별로 출제 의도 파악한 다음에 근거 찾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18번. 목적은 대충 이제 다만 얘기하고 넘어가자. 원래 뭐 아시겠지만 목적 자체가 정답률이 90%대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전지문에 걸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메인은 20번부터입니다. 자, 목적인데 제가 이것저것 다 빼고 답의 근거만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거 무슨 캠프에 관한 게 이게 소재였어요. 첫 문장에.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좀 보시면, 야, 두 번째 문장에 뭐 나오니? We have a farm. 우리는 뭐뭐를 발견.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? 야, 주어가 1인칭일 때 나는 또는 우리는 뭐뭐 했다 있지. 나는 뭐뭐 합니다 또는 우리는 뭐뭐 합니다라고 하면 필자의 의견 주장이 들어간 문장이에요.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영어 영역 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지. 문장에 주장하는 문장. 우리는 발견했습니다. Over the past few years, 지난 몇년 동안에 that 이하를 발견했대요. 자,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문자 메시지가 가장 믿을 만한 형태인 거야. 자, 뭐에? 의사소통에 가장 믿을 만한 형태라는 걸 발견을 했고, so 그래서 위아 또 주어가 위아 위아 나는 우리는 요구합니다. 당신의 허락을 당신의 아이와 연락할 수 있게끔 당신에게 허락하게끔 하는 걸 저는 요구합니다. 끝. 진짜 끝. 야,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면 끝나거든. 자, 이거는 수통 영어 1강의 1번에서도 얘기했는데. 나는 뭐뭐하다, 우리는 뭐뭐하다는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에요. 그럼 끝났죠? 캠프를 하겠는데, 소재가 캠프인데, 아, 문자 메시지만큼 좋은 거 없으니, 저 아이랑 연락하게끔 하는 거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. 답은 4번. 이건 더 이상 해석 안 할게요. 그러니까 원래 문장, 뭐 아시겠지만, 목적이 원래 쉬운 거니까. 두 번째. 자, 신경까지 그냥 워밍업으로 시작할게요. 심경, 이거 제가 답의 근거만 말씀드릴게. 야, 사람, 심경이요. 여러분들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. 나중에 문제 좀 빨리 풀게 팁을 드리면 그래도 써라.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? 품사로만 얘기해봐. 품사. 오케이, 나만 알고 있네. 형용사와 동사지. 뭐냐면 사람의 감정은요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을 하거든요. I'm happy. 난 행복하다. I'm regret. 난 후회한다. Regretful. 뭐냐면 사람의 심경은 형용사나 동사로 알수 있는 거야. 다시 말하면 요 문제는 쉬운 글이었지만 해석은 쉬웠어요. 그런데 나중에 EBS를 공부하던 아니면 비연계 문제를 풀던 심경 문제 내용 해석 더럽게 나올 때 되게 많거든. 근데 고민하지 말고 완벽히 해석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 위주로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. 그럼 제가 여기까지 워밍업이니까 해서 거의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글이에요. 엄마예요. 읽어보니까 아이가 싸우고 있었대. 자, 주어 동사에서 동사. 아이들이 싸웠고, 그래서 엄마가 동사야. 소리 질렀어 아이들한테. 야, 그럼 딱 이것만 봐도 알아. 애들이 엄마가 운전하고 있는데 애가 싸워서 소리 질렀대. 엄마 기분은 열받은 거야. 쭉 가다가 정말로 형용사 동사예요. 볼게요. 지리라는 엄마가 발견했어. 대놓고 나와. 대놓고 뭐니? 대놓고 필링이야. 엄마가 압도감을 느꼈고, 아직까지 이것만 봤을 때 몰랐어. 맞아. 진이 쭉 빠진 거예요. 아직까지도 몰랐어. 그리고 꽤 죄책감을 느꼈대. 형용사, 죄책감을 느꼈대요. 나머지, 다시. 엄마가 애한테 소리 질렀다? 아,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. 그럼 엄마의 기분은? 화났다가. 죄책감이 느껴진 건 뭐니? 미안하거나 후회스러운 겁니다.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요. 그러니까 자, 심경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에요.